이준호의 렛츠고 TV. 자, 오늘은 전지적 헬창 시점으로 한번 되게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그 운동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어마어마한 관중 속에서 정말 뜨거운 대회를 열었던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 정대진 선수, 박상원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진입니다. 그래서 되게 친한 사이인데 제가 또 존댓말 쓰다 보니까 어색할 수 있겠지만은 다 편하게 봐주시고요. 자, 또 운동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원 선수부터. 네. 안녕하세요, 나바코리아 스포츠 모델 프로 박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끝인가요? 아, 예, 아. 좀 더 길게. 아, 근데 아, 네, 아니, 편하게 해줍니다. 아, 일단 넘어갈게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바디짐에서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고 스포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28살 정대진입니다. 아우, 딱 두 마리 더 오셨네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신분 있는 동생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을 되게 동생이지만 리스펙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피트니스의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두 분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 대한민국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 여러 가지 대회가 있어요. 많은 대회가 있는데 작년 나바가 정말 뜨거웠죠. 네. 정말로 몇 시까지 했죠, 그때? 나바 대회가? 그때 한 2시? 네, 2시, 3시. 새벽 2시, 3시까지 했는데 관중들이 한 명도 안 갔어요. 정말 소름 돋는 정도의 그 열기 속에서 최고 파이널까지 올라가신 두 분입니다. 제가 힘들게 섭외했고요. 작년 저번 주에 빠꾸 먹었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 몇 개 드릴 건데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뭐냐, 나바를 출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아우 먼저. 네. 저는 여러 대회들도 많이 뛰고 했는데 특히 나바에서 이제 수상을 하거나 입상을 하면은 다른 대회보다 이제 나바에서 입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다른 대회는 뭐 무슨 매적인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나바에서는 오로지 이제 바디 컨디션하고 연출 이런 걸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걸로 이제 유명을 해서 선수들 사이에서 좀 많이 인정을 받게 된 게 그것 때문에 좀 출전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의 얼굴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얼굴 안 보지 않아요? 얼굴은 그냥 얼굴도 네. 정대진 선수 하면 얼굴 아니에요. 상당히 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 얼굴 때문에 됐다 이런 얘기도 본인 잘생김을 인정한다. 아니 그건 아닌데 나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건 몸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이런 형님들이 장난을 칠 때도 있었어. 너 몸이 아니라 얼굴을 했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근데 그 평균을 깬 게 나바였다. 사료! 정대진 선수! 나바 대회가 정말 다른 대회에 비해서 여러분들 아실 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몸을 정말 많이 보고 비교 심사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 심사위원이 대부분 대회는 앞에만 있는데 옆, 뒤, 뭐 대각선에서 다 한 번을 보기 때문에 몸을 정말 중시하는 대회예요. 예. 근데 그 대회에서 두 분 뭐 실력이 받았으면 뭐 대단한 건데 어떻게 나발 출전이 되신 거죠?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1등을 하고 싶었는데 매번 이렇게 좀 미끄러졌어요. 한 다섯 번 나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발을. 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이제 한창 진짜 열심히 할 때도 미끄러지고 18년도에도 미끄러지고. 근데 뭐 그 미끄러졌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노력을 그만치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도전했던 것 같아요. 1등을 하려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뭐 대회 자체에 뭐 이렇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대회에서 거의 다 1등을 해봐서 나봐도 1등을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거의 모든 대회를 1등을 해봤는데 나발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거기서 정점을 찍고 싶었다. 네, 뭔가 이렇게 딱딱딱 다 이렇게 그랑프리 해보고 싶었어요. 대진이도 그렇지만 정말 두 분 뭐. 그래서 그랑프리를 했을 때 그 기분을 나바에서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 핀조명에서 한번 제가 그 꺼졌던 적이 있거든요.
있었어? 네, 있었어요. 아, 준우승 했었구나 한 번. 네, 준우승 아. 한번 하고. 설명 들어가자면 나바 대회는 마지막에 그랑프리를 뽑을 때 핀 조명을 딱딱 쏴줘요. 네. 근데 두 명이서 핀이 꺼진 순간 2등인데 잠시만 미안하다. 2등인데 킨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어떤 대회보다도 그게 그 쪼는 맛이 있어요. 정말로. 예. 아 근데 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 불이 꺼졌을 선배님, 때 형으로 다시 아, 예, 형 예, 형님도 아시겠지만 멋있습니다. 예. 그 불이 꺼졌을 때의 동기부여가 예. 그 다음 연도로 이제 나타나요. 대진이가 아, 뭔가 올해 네, 네. 한번 제차례겠죠. 네. 이 불이 꺼졌을 때 그 네. 맛을 한번 느끼면 아, 이 뭐 완전히 사람이 네, 도끼가 이제 완전히 그게 아마 조금 저한테 크지 않았나. 아, 네. 그 이후로 더 이 악물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나바에 위해서.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네. 두 분이 파이널을 갈 줄 전 예상했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이게 본인들도 알겠지만은 주위에서 다 소문이 나요. 아... 나바대에 누구누구 나가는데 누구누구가 1등에서 만날까라는 예상을 다 해보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 대진이는 정대현 선수는 거의 모든 대회를 그랑프리 하고 딱 네. 그 나바만 찍으면 되는 거였고 상원이는 나바만 준비했던 딱 네. 나바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근데 정말 그 둘의 무대가 내가 봤을 때 나바 역사상 가장 큰 정말 멋있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서 제가 두 번 초대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저도 감명있게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뭐냐 개인적으로 요새 저는 나바가 가장 핫한 대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바가 핫한 대회 네. 솔직히 가장 핫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 핫하게 된 이유가 솔직히 IFBB 프로인 저는 저희 대회가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예, 저희 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IFBB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올림피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솔직히 한국은 더 핫한 게 나바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바가 이렇게 핫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나바라는 대회 자체가 이 선수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많이 좀 추구하는 방향이 커요. 예를 들면 무대라든지 무대의 퀄리티라든지 무대의 조명이라든지 선수들이 입장할 때 관객의 그 집중받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이라든지 선수 한 명 한 명을 프로모션할 때마다 사실 저희가 대회를 나가는 이유고 이렇게 1등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유명한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프로모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대진이랑 저도 작년에 그 프로모션 덕을 좀 많이 봤죠. 대진 선수는 왜 핫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선수를 위한 대우가 되게 위한 대회. 네, 그 대회가 대우도 너무나 이렇게 많이 존중을 해주고 상업적인 면보다 그런 면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우를 더 많이 해주면서 그리고 다른 타 대회에 비해서 좀 구설수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나바 1회 대회 제 출신이거든요. 1회 때 무참하게 탈락했지만 2013년도 8월 15일 광복절 날 제가 출연했었는데 무참하게 떨어졌는데 나바가 가장 그 제가 생각하는 두 번이나 종합해서 얘기해주자면 구설수도 없고 하지만 그 대회를 나오면 모두가 인정한다는 그 점이 심지어 그 대회 출신들이 1등을 하지 않아도 그랑프리를 하지 않아도 영상이나 그쵸. 그 관중들의 기억 속에는 확실히 남긴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정말로 두 분 다시 한번 대단하게 느끼시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나바를 대회 나가서 1등을 하시고 그랑프리를 하셨는데 그 후에 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뭐 수입적인 면이나 뭔가 그런 쪽에서? 저는 수입적인 면은 크게 극소수라고 생각해서 뭐 많이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대회를 우승할 때에서 그걸 보고 찾아온 선수들은 소수예요. 네. 어린 선수들이나 이렇게 멋지다 생각해서 그건데 그것보다 아시아 쪽 외국 분들 있죠. 일본 맞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네, 이제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더 한층 더 생긴 것 같은 네, 그런 것 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성원 씨는?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1등을 오래 했지만 덕은 작년에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아, 네, 준우승 했을 때? 네, 나바 했을 때? 아니요 이제 그때 5등 했거든요. 아 5등? 네, 네 5등 해서 대진이가 그때 3등 했나? 예, 3등하고 제가 5등 했을 때 그때 이제 당시에 프로 무대에서 입장을 할 때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 좋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포징이나 그쵸. 이런 거를 제일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뭔가 연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 극대화로 최대한 올려보자 해서 음악을 준비해서 나갔는데 그게 한국에서도 빵 터지고 일본에서도 빵 터져서 네. 이제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1등한 거 못지않게 진짜 막 세미나도 계속 다니고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래서 스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보고 찾아주시는 대학생 분들도 진짜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포츠 모델이라는 종목을 꿈꾸고 이 대회를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그렇고 저는 하나 딱 끊자면 죄송한데 네. 상호이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박상호 선수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는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2018년도 때 일본 세미나가 잡혀 있었어요. 제가 오토바이 사고 나면서 못 가게 됐어요. 타격이 셌습니다. 그때 한동안 어쩐지 주호님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네.